자, 오늘 뜨거운 테마는 역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이야기입니다. CS 베어링을 주셨는데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네. 포커스 맞추셨네요. 네,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금 미리 자료를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네. 아침장에서는 사실은 풍력주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고요. 오후장 들어오다 보니까 뭐 도시가스랑 LNG 관련 그러니까요. 에너지 관련 주들이 움직였는데 가스 쪽도 오르네요. 예, 사실은 이 괴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기본적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쪽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나 뭐 태양광 뭐 여러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린 부양 합의안 이 BBB 안에 그린 부양 합의안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풍력, 태양광,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수소, 원전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것들은 조금 관련 종목들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이 사실 올해 초부터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주가들도 많이 빠졌고 회복이 되더라도 많이 안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면 단일 시장으로 볼 때는 사실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그쵸. 네,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시장인데 이 미국에서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정책 보조금을 어쩔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에서는 그 나라에서 보조금의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PTC라고 해서 생산 세액 공제를 미국에서 해줬었는데 네. 작년에 끝났어요. 끝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것들도 조금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정책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뭐 천연가스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뭐 석탄 뭐 말 그대로 원가 자체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반대로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원가 자체가 기존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PTC 보조금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CS 베어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뭐 미국 쪽에서의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네. 뭔가 진척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CS 베어링이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네. 지금 들쭉날쭉 맞아. 좀 변동성이 심한데 네. 아무래도 이슈에 따라서 바로바로 좀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괜찮을까요? CS 베어링 하나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오늘 조금 가장 많이 움직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풍력 테마 자체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사실 반응하는 건 태양광 쪽이 반응을 할 건데 저번 주에 이미 회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고요. 지금 사실 전고점을 다시 뚫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항상 저항 때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풍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순차적으로 갈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딴 거보다 8월, 9월 달 중으로 BBB 법안이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국내의 이슈도 있습니다. 국내 하반기에 고정가격 입찰제라고 해서 사실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생산될 때까지 시차가 조금 길어요. 육상이 한 4에서 5년, 네. 해상이 5에서 7년인데 예를 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떨어지면 돈을 벌겠지만 반대로 굉장히 저렴할 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가격 입찰제가 자체가 시장 확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풍력 고정가격 입찰제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국내에서도 조금 이제 관련 주들이 조금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의 태양광은 고정가격 입찰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국내 사업자들, 국내에서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 국산화 부품을 하는 회사들이 네.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관련 회사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동국 SNC. 동국 SNC로? 네, 동국 SNC가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육상, 해상, 풍력타워 유일한 독립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정가격 입찰을 하려면 어찌됐건 동국 SNC랑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매출은 대부분 미국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1분기 때는 조금 저조했고 2분기 때부터는 미국향 타워도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BBB 법안 확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발생을 할 거니까 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